삼신 할머니야. 안녕하세요. 뭐 하세요? 밤이요? 여기 물맛이 괜찮아요? 아, 물맛 좋죠. 참 먹어보면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좋아요. 맛있어. 농사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맛있어. 아니 이거 먹으면 등남한다고 하길래. 좋네. 귀여워하네. 우리도 그냥 그 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전군장 하고 들어가면 이거 봐요. 왜냐면 여기는 또 숲속에 이제 또 뱀이 좀 있거든. 뱀 많아요? 독사. 독사들은 이런 뱀들은 사람이 가면 피하는데 독사는 안 피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완전히 하고 가야 물어도 그냥 저거 하지. 그냥 그 이런 식으로 가면 물면은 100%. 여기는 이런 차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거? 하나. 딱 하나. 하나예요? 이거 오토바이나 딱 하나. 이거 사륜은 딱 하나예요. 아, 이건 사륜이구나. 사륜. 지금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11년, 원래 인천에다가 마도로드 선장이요. 15살부터 배 타기 시작해가지고, 내가 지금 73인데, 이제는 이제 애들 다 여우고, 애들 다 아들 둘 있는 거, 집 한 채씩, 그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집 한 채씩 주고, 다 여우고 그냥 우리 둘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섬으로 들어온 거예요. 다는 거 아니고 이제 떨어져서 이제 원래 이제 밤이 이른 밤이 있고 좀 늦은 밤이 있거든. 근데 이른 밤들은 지금 이제 한 살 수확이요. 그러니까 놔둬봐야 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안 주워 먹으면은 다 썩어버리고 그냥 그 저거 하니까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다람쥐도 없어요. 다람쥐도 없어요. 네, 다람쥐도 없고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게 없어서 어떤 벌레들이 다 먹어. 근데 이제 애들 오면은 이제 또 그냥 애들하고 먹으라고 삶아주려고. 그리고 여기는 이 동네는 이 그 저게 많아요. 산 염소. 근데 야생 염소 많아요. 근데 여기는 단 좋은 거는 살쾡이가 없어. 그 닭도 그냥 그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저기 산에도 그냥 그 닭집들이 많잖아요. 살쾡이가 있으면 못 키우죠.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 살쾡이가 없다는 거. 닭 같은 거, 산다 막 키우잖아요. 그러면, 잡아먹는 게 없어요. 근데 이제, 가을에는 이제, 독수리, 매가 와가지고, 이 산 같은 데 보면은, 이제, 닭장 같은 데, 위에 그물을 앉혀놓으면은, 거기서 그냥 한 마리씩 잡아가서 뜯어먹는 거, 그거밖에 없어. 내가 봤을 때도 없어, 상쾌.